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숏레인 모델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HJM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숏레인 모델하고 HJM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숏레인 모델은 일드 커브를 피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HJM은 일드 커브 피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숏레인 모델에서는 일드 커브가 아웃풋이고요. 숏레인 모델에서는 일드 커브가 이게 이 모델에서부터 나오는 아웃풋이고요. 그러니까 파라메타에 디펜드 하겠죠. 근데 HJM에서는 이게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 피팅할 필요가 없어요. HJM 모델에서는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퀼리브리엄 모델, 노아비트라지 모델 그러는데. 이퀼리브리엄 모델이라는 거는 어떤 현재 다른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일드 커브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드 커브,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면 그거의 아웃풋으로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파라메타를 피팅할 적에 일드 커브를 이용을 해서 파라메타를 피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 아비트라지 모델에서는 일드 커브가 아웃풋이 모델의 아웃풋이 아니고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JM이 그노 아비트라지 모델을 설명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HJM 모델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비트러지가 없을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을 줘요. 그리고 그게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노 아비트러지 모델들을 만들 거예요. 그 HJM 모델에서는 Instantaneous Forward Rate이 기본적인 배리어블이에요. 그래서 Instantaneous Forward Rate이 어떤 거냐 하면, 일단 Forward Rate부터 생각을 해보면, small t가 현재 시점이고요. 이 capital S하고 capital T 사이의 Forward Rate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현재 시점이고, 여기가 S고, T고, 여기 사이에 governing 하는 이자율을 현재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원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하면 그게 채권 가격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할인을 하고 또 이렇게 할인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게 만기가 캐피탈 T인 제로 쿠폰 본드의 현재 가격이고 이게 만기가 캐피탈 S인 제로 쿠폰 본드의 현재 가격이고 그러면 이 1원을 캐피탈 T 시점에서 1원을 할인한다는 거는 요거를 S까지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S에서 다시 T로 할인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할인을 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 할인을 하는 거는 2에 마이너스 R T T S T 그러니까 이게 현재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요 기간 동안에 governing 하는 rate를 R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고 로그를 취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해주면 요게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게 forward rate예요. 지금 시점에서 요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rate이라고 해서 요거입니다. 그럼 instantaneous forward rate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 이거는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governing 하는 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굉장히 짧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하면 s를 t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 이거를 이거로 미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요 스몰 t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스몰 t는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요 사이에 요 시간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요게 리미트 s가 t로 갈 때 마이너스 s t 마이너스 s 로그 예,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T로, 캐피탈 T로 편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채권 가격을 안다고 그러면 이게 커런트고요. 이게 maturity고 그러면 요거 로그치에서 만기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mall t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 capital t로 미분하는 겁니다. 이쪽에 거 읽어볼 때마다 헷갈리는 게 항상 헷갈리는 게 어느 쪽으로 미분하느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instantaneous forward rate라는 거는 이 채권 가격을 로그를 취한 요 로그 채권 가격을 만기로 아니 maturity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배리어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어리를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숏레이트를 뽑기도 하고 뭐 채권 가격을 뽑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숏레인 모델에서 R이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 베리어블이었는데 그 HJM에서는 Instantaneous Forward Rate이 가장 펀더멘탈한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 여기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 Q 메저 하에서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요거를 오케이. 요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게 보면 자, 요렇게 다이나믹스를 요렇게 가정을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 캐피탈 T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캐피탈 T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때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리는데 이거 계산할 적에는 만기로 미분합니다. 만기로 미분해요. 그러니까 instantaneous forward rate 정의할 때는 이 만기로 미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forward rate의 dynamics를 할 적에는 t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T는 고정이 돼, 캐피탈 T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forward rate이 고정된 만기에 대해서 이 forward rate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모델링을 한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forward rate 정의할 적에는 만기를 변수로 봐서 미분을 걸어주는 거고요. 이 forward rate dynamics 할 때는 요게 capital T가 고정이 된 거예요. capital T가 고정이 되고 small T가 변할 때 이 forward rate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이 포워드 같은 경우에 여기 T고 여기가 캐피탈 T가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라고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오늘 10월 4일이네요. 그리고 만기가 뭐 2022년 12월 31일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forward rate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안 움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 수명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FTT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2022년 10월 4일이면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 2022년 12월 31일에 이자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적용될 이자율이 얼마일까? 그거를 본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겠죠. 바뀌는데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이자율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리스크 뉴트럴 하에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요 볼라틸리 텀을 이렇게 표시했고 드리프트 텀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게 메저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여기다 Q 메저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메저가 바뀌어도 이 볼라티티 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Q라고 안 썼는데 여기는 Q라고 썼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antaneous forward rate를 뽑아보죠. 이렇게 이거는 여기 그 네덜란드 분 그 코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예, 뽑아볼게요. 그래서 요 T1이라는 거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T1이 0부터 해서 46.027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50년까지. 그리고 이게 제로 쿠폰 본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건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에요. T1, T2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DF1이 디스카운트 팩터예요. 그러니까 제로 쿠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DF2가 또 다른 제로 쿠폰 가격이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부터 그림부터 보죠. 지금 이게 좀 키울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리얼 데이터인가 보네요. 그래서 하나는 2009년 중반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
요 빨간 게 2014년이고 파란 게 2009년이에요. 이게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로 쿠폰 본드 프라이스가 옵서브가 됐다고 그러면 요 커브가 만들어질 거고 요 커브로부터 이 인스턴터니어스 포워드 커브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파란 게 2009년도고 빨간 게 2014년도예요. 요거를 어떻게 뽑았는지 뽑는 방법은 오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제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지금 요 오른쪽 왼쪽 그림이 요거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요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게 로그 취할 거고요. 요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건 뭐 뉴메리컬하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미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그리고 요게 모든 T, 캐피탈 T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을 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T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인터폴레이션을 할 거고. 그래서 모든 T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요 미분은 뉴메리칼 미분을 할 거예요. 뉴메리칼 미분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f' x가 있으면 이거는 f(x)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델타 2 델타 이렇게. 오케이. 곱게 그래서 보면 interpret d1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scipy interpret에 scipy interpret에 interpret d1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제가 안 봤는데. 예, 원디멘셔널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어우,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점이 있으면 점을 선으로 긋는 거네요. 라인으로. 그렇게 해도 되나? 예. 어찌됐든 인터폴 원디로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인터프 1D 해서 요 T1 요게 시간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fill value 해서 extrapolate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뭔가 보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엑스트라폴레이트가 필요한 게 왜냐하면 머치리티가 제로인 경우에 타임 제로인 경우에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폴레이트만 하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요거 사용을 할 거면 여기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요쪽은 엑스트라폴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미분 걸때 그냥 컨시스턴트하게 이걸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델타에서도 필요하지만 마이너스 델타에서도 필요해요. 그래서 엑스트라폴레이트가 들어간 거고요. 이거 굉장히 크루드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리니어하게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엑스트라폴레이션 조금 하고 예. 굉장히 크루드하게 한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해서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요 그림 코드를 좀 보면 오케이. 여기 있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냥 데이터를 그냥 그린 거예요. T1, DF1, T2, DF2 기존의 데이터를 그냥 그린 거예요. 요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걸 봐야겠는데 그게 아까 설명했듯이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됐는지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게 채권 가격이 있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FT1, FT2 있는데 요게 T1의 포워드를 계산한 거고요. T2의 포워드를 계산한 건데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면 채권 가격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채권 가격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F값을 계산을 해준다 거고 이 F는 지금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T1, T2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T1을 numpy array로 바꿔서 FT1에다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제 numpy array T1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T1에 있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이걸 계산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T2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F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약간의 노테이션으로 numpy exponential은 capital E라고 했고요. log는 capital L이라고 했고 E1은 EX-1이에요. 수식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썼고요. 요거였네요. 그러면 F에 어떤 만기가 들어와요. 지금 이건 채권 가격이고요. 채권 가격이 쭉 들어왔고 그 채권 가격을 이용해서 캐피탈 T에서 Instantaneous Forward Rate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계산하는 로직은 요 로직이에요. 그래서 델타를 델타 T라고 표시했고 델타 T는 0.0 굉장히 작은 숫자로 몇 승이야? 1승, 2승, 3승, 4승이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T 플러스 델타 그러니까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채권 가격 계산하고요. X 마이너스 델타 X에서의 채권 가격 계산하고 로그 취하고요. 빼고 나누기는 2 델타 그리고 마이너스 예 그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FT1, FT2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T값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고요. 어떤 T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채권 가격이 원하는 만큼 데이터가 여기는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져 있지만 요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채권 가격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T가 들어오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여기 T1, T2 들어가 있고 numpy array가 들어오면 numpy array가 그러니까 여기에 numpy array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numpy array에 그러니까 여기 numpy array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델타 t 더해 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준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numpy array 여기에다 numpy array를 집어넣어 줘도 되는 거예요. numpy array를 집어넣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컴포넌트 와이즈 쫙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숫자가 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100개 더 될 것 같은데 100개 숫자가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numpy array로 바꿔서 여기에다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numpy array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interpolate 된 오브젝트가 여기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요게 interpolation 된 오브젝트고 거기에다 numpy array 집어넣어주고 여기도 numpy array 집어넣어줘서 로그치에서 빼고 나누기 dt. 그러면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forward 가격이 forward instantaneous forward rate 이렇게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고 이거 계산한 겁니다. 이거. 예, 요거는 저기 그 네덜란드 사람 그 코드로 보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오케이. 좀 신기한 게 요게 파란 거, 빨간 거는 좀 스무스한데 요 파란 거는 굉장히 좀 와일드해요. 2009년도가 조금 그 2008년도 2009년도가 좀 그 시장이 볼라타일한 시장이지 않았나? 그 2008년 2009년도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 이게 보면 장기 쪽이 이자가 작고 여기 중기가 좀 이자가 세죠. 요 채권 가격 자체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데 여기 포워드로 보니까 이 장기채 요 파란색이 보면 장기채보다 중기채가 더 비싼 거 비싸게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HJ 모델에서 포워드 다이나믹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아비트러지가 없으려면 이 드리프트 텀이, 이 드리프트 텀이 이 볼라틸리티 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HJM 모델의 포인트,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HJM 모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워드 레이스의 다이나믹스를 드리프트 파트하고 볼라틸리티 파트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했는데, 이 아비트러지가 없으려면 이 드리프트 텀이 볼라틸리티 텀에 의해서 완벽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왜 그런가 봅시다. 좀 계산이 복잡하네요. 오케이. 봅시다.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은 트레이더블 하고요. 채권은 트레이더블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머니마켓 어카운트로 나눠준 거는 마팅겔이 돼야 돼요. Q 메저 하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머니마켓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케이. 쓰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블 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머니마켓으로 할인한 거는 큐마팅겔이 돼야 돼요. 그러면 머니마켓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이건 숏레이트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주어지나. 오케이. FTT라는 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적분을 요 배리어블에 대해서 t부터 캐피탈 T까지 적분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건 로그 PTT 프라임, 이게 엔티 디리버티브고, 다시 해볼까요? 이게 스몰 t하고 캐피탈 t가 있어서 헷갈려. 자, f t 캐피탈 t는 마이너스 루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캐피탈 t에 대한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인테그럴 dt 프라임 t부터 캐피탈 t까지 마이너스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t 캐피탈 t dt 프라임. 그러면 지금 요 함수를 요걸로 미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적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엔티 데리버티브는 로그 pt t 프라임이에요.
지금 T까지. 그러면 요거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건 제로고. 그러니까 PTT는 2에 마이너스 TT F TT 프라임 DT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PTT는 2에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MT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적분은 여기에 대한 적분이고요. 여기는 여기에 대한 적분이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은 instantaneous forward rate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money market은 short rate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나눠주는 게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예, 요거를 디퍼런셜을 계산을 하면 요거의 디퍼런셜을 계산하면 요게 Q 마팅겔이기 때문에 DT 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DG 텀부터 계산을 해보죠. 그러니까 GT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의 디퍼런셜을 계산을 하면 여기에 걸릴 수가 있고 여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T, small t가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여기에다가 스몰 t를 집어넣어야 될 거고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f, t, t 프라임에 스몰 t가 들어가고 부호가 마이너스. dt.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거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걸리면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여기에 걸리겠죠?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기에 예, RT, DT. 오케이. 근데, 요거, RT는 FTT에요. 정의에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캔슬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DGT는 0부터 T까지 요거예요. 근데 요게 아까 다이나믹스가 Q, T, T 프라임, DT,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기가 T 프라임이에요. 만기가 T 프라임이니까 여기가 T 프라임, 여기 T 프라임 들어갔고요. 요 디퍼런셜은 DT 텀 있고 DW 텀. 오케이.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맞게 계산했나 봅시다. 그래서 DG, 더 계산해야 되네. 지금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요. 이거 왜 안 죽였지? 여기서 죽였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정리를 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캔슬이 됐고, 그래서 DT 텀하고, 여기 보면, 여기 DT 텀 있죠? 여기 DT 텀 있고요. DWQ 텀이 있어요. DWQ 텀이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되냐면, DT 텀이 0부터 캐피탈 T까지, 아니, 스몰 T에서 캐피탈 T까지, 요거를 TDT 프라임 해서 요걸로 적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텀은 스몰 T에서 캐피탈 T까지 요거를 적분을 하는데 DT 프라임에 대한 적분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디퍼런셜을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한 디퍼런셜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뭐 맨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F가 있는데 이게 2의 마이너스 G예요. 근데 DG에 대한 계산은 지금 한 거고, 그죠? 그러면 DF는 FG DG 플러스 2분의 1 FGG DG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G는 뭐예요? 마이너스 F. 이거는 F. 그죠? 위에서 계산한 게 여기 DT 텀이 있고 DW 텀이 있었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는 이거 제곱한 것만 살아남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계산을 했고 여기 DG 텀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어넣고 DG 스퀘어는 요거 스퀘어 텀만 남아요. 요거 스퀘어 DT 텀만. 그러니까 요거 스퀘어 그러니까 요거 스퀘어 DW 스퀘어가 DT니까 요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드리프트 텀이 제로가 돼야 돼요. 여기서 드리프트 텀이 여기 브라우니안 모션 텀은 상관이 없고요. 드리프트 텀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드리프트 텀이 요게 드리프트 텀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드리프트 텀이에요. 이런 GT는 공통이니까 그거는 캔슬하고 여기 마이너스 텀은 반대편으로 돌리고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요거 이퀄 2분의 1의 이거 자승이에요. 요게 지금 요거고요. 2분의 1의 요거 자승이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은 뭐 거의 스트레이트포워드합니다.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할 때첫 번째 아규먼트에 미분하는지, 두 번째 아규먼트에 미분하는지, 첫 번째 아규먼트에 적분하는지, 두 번째 아규먼트에 적분하는지, 그걸 신경 써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다 됐어요. 예, 캐피탈 T로 미분해요. 양변을 캐피탈 T로 미분해요. 그러면 캐피탈 T로 미분하면은 여기 T 프라임에다가 캐피탈 T 집어넣으면 되죠? 그게 요거고. 그다음에 2분의 1에 이거 스퀘어니까 2분의 1 요거 떨어지고 요거 남고, 그 다음 요걸 한번더 미분하면 요게 남고. 맞아요? 그니까 뭐, 굉장히 단순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니까, 보면, 이게 트레이더블 어셋이고, 트레이더블 어셋이니까, 요게 큐 마팅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퍼런셜을 계산을 하면 드리프텀이 없어야 될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드리프텀이 없다는 얘기는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한번 미분을 걸어주면, 요렇게 돼요. 질문 있어요?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도 증명이 되는군요. 뭐 다른 방법으로 증명 할 수, 할 수도 있는데 뭐 한번 증명하면 됐지 뭐. 다른 거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HJM 모델의 하이라이트예요. HJM 모델에서는 Instantaneous Forward Rate Dynamics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데 아비트러지가 안 생긴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드리프트 텀은 볼라틸리 텀에 의해서 완전히 기술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머니 세이빙 어카운트 잠깐 보죠. 뭐 아까 벌써 한 건데 머니 세이빙 어카운트 이렇게 되고 요게 포워드 레이스로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제 저가 요게 좀 헷갈려서 적분 걸리는 거는 저가 프라임을
붙이니까 조금 덜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HGM 모델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적분을 첫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분하는지, 두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적분하는지, 첫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두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그게 제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저만의 정리하는 법이라고 그럴까요? 적분하는 변수에다 항상 프라임을 붙이니까 조금 안 헷갈리더라고. 오케이. 숏네잇을 봅시다. 숏네잇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숏네잇 다이나믹스를 보죠.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 숏네잇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숏네잇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이 볼라틸리티 텀은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 있는 볼라틸리티 텀에다가 캐피탈 T 대신에 스몰 t를 집어넣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리프트 텀은 여기에 있는 드리프트 텀에 캐피탈 T에다 스몰 t 집어넣는 거 플러스 엑스트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봅시다.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숏네잇 모델, 숏네잇 다이나믹스의 볼라틸리티 텀과 드리프트 텀이 있는데, 볼라틸리티 텀은 여기에 있는 볼라틸리티 텀에서 캐피탈 T 대신에 스몰 t가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여기에 있는 캐피탈 T에서 스몰 캐피탈 T 자리에 스몰 t가 들어갔고 추가로 엑스트라 텀들이 있어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게 지금 타임 제로에서 주어진 그 인스턴터니얼 포워드 레이시예요. 그걸 t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주어질 텐데, 잘 보세요.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썼습니다. 이게 적분하는 변수는 항상 프라임을 붙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forward race의 drift term인데,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 미분 건 거를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 적분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forward race의 drift term인데, 두 번째 아규먼트에서 미분을 건 함수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적분을 건 거고요. 요거는 volatility term인데, 요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규먼트에 미분을 건 거를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적분을 하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적분한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도 보면 요 볼라틸리티 스트럭처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요 볼라틸리티 스트럭처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요거의 드리프트 텀이 결정이 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볼라틸리티 텀이 주어지면 요 드리프트 텀이 주어져요. 그게 HGM 모델에서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숏네잇의 볼라틸리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나고요.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숏네잇의 볼라틸리티가 결정이 되고, 드리프트 텀은 요거가
요거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요 함수 자체도 요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에 의해서 요거 결정나는 거고, 단지 요거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는 거는 요거예요. 요게 이니셜 텀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instantaneous forward rate dynamics가 있으면, 이 instantaneous forward dynamics의 volatility structure가 drift term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ort rate dynamics의 volatility도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drift term의 대부분을 결정을 해주고, 결정해주지 않는 텀은 요 텀밖에 없어요. 요 텀은 처음에 마켓에서 결정된 채권, 아니 그 instantaneous forward rate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rt rate dynamics는 기본적으로 forward의 volatility 플러스 initial term structure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계산은 이제 계산을 해야죠. 계산이 아주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근데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이게 첫 번째 변수를 미분하는 건지 두 번째 변수를 미분하는 건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요게 forward rate dynamics고요. forward rate dynamics니까 이걸 0부터 t까지 적분한다고 그러면 small t에 대해서 한번 써 볼까요? df t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small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prime 붙입시다. 그래서 0부터 t까지. 그러면 이거는 fTt -f0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걸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캐피탈 T에다가 스몰 T를 집어넣어요. 그래야지 숏 레이트이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캐피탈 T에다가 스몰 T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게 RT고.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의 캐피탈 T에다가 스몰 T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조작을 합니다. 네. 자, 요걸 보세요. 요걸.
그러면 F0T인데 이거를 이걸 빼주고 더해줘요. 요겁니다. 요거를 F00를 빼주고 더해줘요. 그러면, 요거의 세컨 아규먼트를 미분한 거를 적분한 거랑 동일해요. 이해 되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퍼런셜이 걸리면 요 t 프라임에다가 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여기에 디퍼런셜이 걸리면 t로 미분하면 t 프라임 짜리에 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몰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디퍼런셜을 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거입니다. 이거. 이거 보세요. 자, 이거예요. 여기에다 스몰 t로 미분한다고 그래 봐요. 스몰 t로. 그러면 캐피탈 t짜리에 스몰 t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dt죠. 네, 요 트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퍼런셜 걸리는 걸 계산할 텐데 일단 요거는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비슷한 트릭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텀은 0부터 스몰 t까지 요거 적분인데 요거를 요 t가 있는데 요거를 t'을 빼주고 더해주고 요거를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적분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t'은 고정이 돼 있고 t 빼기 t'이니까 t 빼기 small t 빼기 t'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적분으로 하면 두 번째 변수에 대한 미분 함수를 t'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여기서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로직입니다. 단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후비니를 쓸 거예요. 그래서 t'이 여기 보면 캐피탈 t' 적분하고 dt'에 대한 적분을 했는데 적분하는 순서를 바꿔요. dt'적분하고 d 캐피탈 t' 적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고요. 여기 요 후비니 부분만 보죠. 이렇게 후비니 부분을 보면 여기 t'이 있고 여기 t'이 있는데 t' 적분은 0부터 t까지 근데 t'은 캐피탈 t'은 그러니까 여기 t'이 딱 결정이 됐다. 그러면 캐피탈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t'부터
T까지. 프라임이 여기면 여기가 요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이렇게 T 프라임이라는 게 0부터 T까지 움직여요. 그러니까 0부터 T까지 움직이고요. 캐피탈 T 프라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T 프라임이 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T 프라임이 고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캐피탈 T 프라임은 T 프라임부터 T까지. T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걸리는 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익스프레션이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 T 프라임이 0부터 스몰 T까지 여기 적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T 프라임이 고정이 됐다. 그러면 이 T 프라임은 0부터 캐피탈 T까지. 여기가 0부터 여기가 캐피탈 T 프라임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후빈이 정리한 거예요. 후빈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디퍼런셜을 걸면 여기에 디퍼런셜이 걸릴 텐데. 자, T로 미분하면은 T'에다가 T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T로 미분하면, 요 스몰 T로 미분하면, capital T 프라임 위치에 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0부터 T까지. 여기도 T. 그러니까 여기, 요 적분은 없어지고 T'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T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 T' 있죠? 거기에 T가 들어갔고 여기 T' 있죠? 거기에 T가 들어갔고 다 됐어요. 그래서 DT. 오케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항, 동일한 아규먼트입니다. 요 마지막 항. 오케이, 요건데, 요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요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뺐다 더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걸 보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에 대해서 적분을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후빈이. 그래서 요적분하고 순서를 바꿔주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디퍼런셜을 걸면 이제 여기에 디퍼런셜이 걸리면
요 t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t 들어가면 될 거고, 다음 여기에 미분 걸리면 예, t 프라임, 캐피탈 t 프라임에 t가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로부터 t까지 예, 요, 그러니까 요게 스몰 t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스몰 t로 바뀌었고, 요게 스몰 t로 바뀌었고, 됐고, dt. 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예, 복잡해 보이지만 동일한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요거 핸들링하는 아규먼트하고 요거 핸들링하는 아규먼트가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요 적분하는 항에 대해서는 후비니가 한 번 더 적용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그 포워드 레이스의 볼라틸리티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그게 요거를 결정을 해줘요. 포워드 레이스의 다이나믹스에서 나오는 볼라틸리티 텀이 드리프트 텀을 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숏 레이스의 볼라틸리티 텀도 결정을 해주고, 드리프트 텀은 다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요거 결정해주고 요거 결정을 해줘요. 요 하나가 결정이 안 되는데, 요 하나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타임 제로에서 instantaneous forward rate 커브, 아까 봤던 그 커브, 그거를 시간에 대해 요 maturity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요거 볼 적에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First argument에 미분이 걸렸느냐, 아니면 두 번째 argument에 미분이 걸렸느냐. 적분이 first argument에 대한 적분이냐, second argument에 대한 적분이냐. 그것만 잘 트래킹하면 돼요. 오케이. 아, 제로 쿠폰 본드까지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요거는 아까 봤던 내용인데, 요게 포워드 레이스 요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렇게 계산되는 거는 아까 봤어요. 이렇게. 조금 노테이션이 마음에 안 드네. 항상 프라임을 붙여서 이게 처음에 S로 붙였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트릭은 적분하는 놈은 무조건 프라임을 붙이자.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포뮬라고요. 오케이. 그 요게 트레이더블 어셋이니까 그 큐마팅계를 사용을 하면 예 요게 요렇게 되고요. 근데 만기 때 요게 1이니까 요렇게 되고 정리를 하면 요렇게도 표현이 된다. 그런 거고요. 알 T 프라임 T 프라임 예, 오늘 마지막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케이 제로 쿠폰 본드의 다이나믹스입니다. 예, 이렇게 주어져요. 리스크 뉴트럴 매저 하에서. 예,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건 뭐냐면 일단 드리프트 텀 여기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 드리프트 텀은 이자율 숏레이시 나오고요. 이 볼라틸리티 텀 정확하게 이거 수익률 세팅으로 했을 때 요것도 결국은 인스턴트니어스 포워드 레이트의 볼라틸리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워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HJM 모델이 얘기하는 게 요게 요거를 결정해줘요. 그게 no arbitrage condition이에요. 그 다음에 DRT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요 놈이 요걸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이니셜 텀 스트럭처. 그니까 요 볼라틸리티 텀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트가 있고요. 요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DP, 제로, 제로 쿠폰 본드의 다이나믹스를 보면 여기도 요거에서 결정나요. 요거는 숏네이트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퀄리티 퀀티티예요. 요게 요것도 결정해 주고 요것도 결정해 주고 요것도 결정해 주고 드리프트 텀은 요게 드리프트 텀 결정을 해 주는 게 예 노 아비트리지 컨디션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트가 있고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 당시에 숏 레이스에 결정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죠. 예, 계산 따라가 보죠. 예, 요거는 뭐 아까 봤던 포뮬라고 그 윗부분 요거를 캐피탈 G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캐피탈 G의 디퍼런셜을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캐피탈 G의 디퍼런셜을 보면, 요거를 보면 이거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아까 이거 어디선가 계산했는데, 어디서 계산했더라? 그러면 여기 요 스몰 t가 있는데 스몰 t에 대해서 미분이 걸리면 캐피탈 t에 들어가 캐피탈 t 프라임에 스몰 t가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요.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있는 t가 디퍼런셜이 걸릴 수가 있고요. 아까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계산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요거는 정의에서 숏넷 요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 들어갔는데 만기가 T 프라임으로 되어 있고요. T 프라임, T 프라임. 그래서 DT 텀이 요게 DT 텀이고 그다음에 요게 DT 텀이에요. 요거는 적분한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브라우니안 모션 텀이고. 그 DT 텀이 요게 그거고 그다음에 요 DT 텀이 요거예요. 여기 적분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 텀 요거가 지금 요거예요. 마이너스 여기 있죠? 마이너스 있고 DT 프라임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그다음부터는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정리할 게 조금 있나 보네요. 여기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또 포뮬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지금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예요. 이거 아까 저기 노 아비트러지 컨디션 그거 할때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쭉쭉쭉쭉 해서 이게 나왔고 그걸 미분을 해서 노 아비트러지 컨디션을 뽑아냈는데 그건 것 같은데요, 지금 2분의 1에 스몰 t에서 캐피탈 t까지 시그마 tt 프라임 스퀘어 이퀄 똑같네요. 아까 증명한 게 요건 아까 이걸 미분해서 노 아비트러지를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요걸 증명을 하고 싶다는 거고 증명하는 방법은 미분했더니 같더라. 요걸 미분했더니 요게 나오고 같고. 그러니까 미분값이 그러니까 요거를 캐피탈 T에 관한 펑션으로 봤을 때 미분값이 같고
캐피탈 T에다 스몰 T 집어넣으면 0이죠. 0에서 출발하고 미분값이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고,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앞에서 증명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까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instantaneous forward race를 모델링을 했어요. instantaneous forward race를 모델링을 했는데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그래서 instantaneous forward race 요거를 instant risk neutral measure 하에서 risk neutral measure 하에서 instantaneous forward race를 모델링을 하면 volatility term 있고 drift term이 있는데 여기서 volatility term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volatility term에 의해서 이 drift term이 결정이 돼요. 예? 그 노 아비트러지 컨디션이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숏레이트 모델 다이나믹스도 뽑혀지는데 숏레이트 모델의 다이나믹스의 볼라틸리티도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드리프트 텀의 대부분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결정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니셜 텀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의 다이나믹스도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드리프트 텀은 여기 숏레이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쭈쭈쭈쭈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무 빨리 끝났나? 질문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스만 좀 비교를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instantaneous forward rate dynamics를 보면 drift term하고 volatility term이 있는데 volatility term이 주어지면 drift term이 결정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숏레이트 같은 경우에 volatility가 drift forward의 volatility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drift term은 요거는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의해서 뮤가 결정이 되고, 요게 뮤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뮤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요게 결정이 되고, 요것도 결정이 되고, 요거에 의해서 요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숏레인 모델 같은 경우에 요거가,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볼라틸리티가 결정이 되고, 드리프트 텀은 항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볼라틸리티 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나는 이니셜 텀 스트럭처에서 결정이 되고, 제로 쿠폰 본드는
volatility term 요런 폼으로 썼을 때 volatility term이 요렇게 주어지고 drift term은 r로 주어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거에 의해서 모든 게 characterize 같아요. 오케이.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어요? 예, 그럼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